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재미있는 실험으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실험을 함께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하늘로 뜨는 열기구, 우리가 물놀이 할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구명조끼, 그리고 잠수함이 물속에서 가라앉거나 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밀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밀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밀도는 뜨고 가라앉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밀도가 큰 물질일수록 가라앉으려고 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일수록 위로 뜨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죠. 바로 밀도 차이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은 실험을 통해 밀도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기름을 이용해 밀도 차이를 알아보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설탕, 세제, 그리고 식용유와 물 등이 필요합니다. 식용유를 비커의 절반 정도 넣어주세요. 또 다른 비커에는 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두 개의 비커 속에 든 식용유와 물은 각각 같은 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과 식용유를 더 큰 비커에 함께 모아 넣어주세요. 두 물질은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는데요. 식용유가 물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보이죠? 이제 물과 식용유를 섞어볼까요? 유리막대로 아무리 저어도 물과 식용유는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물과 식용유가 들어있는 비커에 세제를 넣어볼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층을 이루었던 조금 전과 달리 세제를 넣으니 두 액체가 잘 섞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제를 넣으면 왜 섞이지 않던 물과 식용유가 섞이게 되는 것일까요? 잘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이 세제를 넣으니 잘 섞였는데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을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는 두 물질을 잘 섞이도록 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세탁기를 돌릴 때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밀도 차이를 이용해 무지개 물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설탕과 물, 그리고 수용성 물감을 준비해 주세요.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60mm로 물의 양을 맞춰줍니다. 설탕 용액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저울을 이용해 설탕의 양을 각각 다르게 재서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물에 설탕을 넣고 잘 섞일 수 있도록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농도가 다른 설탕물을 만들어주세요. 설탕을 섞지 않은 물과 15g의 설탕이 들어간 것, 그리고 30g의 설탕이 녹아든 설탕물이 완성됐습니다. 농도가 다른 설탕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설탕물에 다른 색깔의 수용성 물감을 넣어줍니다. 자, 지금부터 물탑을 쌓아볼까요? 스포이트를 이용해 메스 실린더에 설탕물을 넣어주는데요. 밀도가 가장 큰 30g의 설탕물부터 농도의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유리막대를 이용해 메스 실린더의 벽을 타고 용액이 조금씩 흘러들어가도록 부어주세요. 색깔에 따라 층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물을 스포이트를 이용해 넣어줍니다. 역시 층이 생기는 것이 보이죠? 짠! 무지개 물탑이 완성됐습니다. 물 위에 물을 쌓을 수 있는 무지개 물탑은 밀도의 차이로 만들어졌습니다. 밀도는 클수록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농도가 가장 높은 순서부터 메스 실린더에 넣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각각 다른 설탕의 양은 설탕물의 농도, 즉 밀도의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고 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과 식용유가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고 있는 건 역시 밀도 때문인데요. 밀도의 차이로 물보다 가벼운 식용유가 물 위로 뜨는 것이죠. 또 극성이 다른 물과 식용유는 세제를 넣었을 때 섞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제에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손톱에 그림을 그리고 꾸미는 것을 네일아트라고 하죠. 이번 실험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현상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워터맵을 네일아트를 해보겠습니다. 밀도를 이용한 워터맵을 네일아트. 준비물은 매니큐어, 화장솜, 리무버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투명 테이프로 손톱 주위를 꼼꼼히 감싸주세요. 손톱 주변에 매니큐어가 묻을 경우 테이프만 떼어내면 쉽게 제거할 수 있겠죠? 이제 미지근한 물에 매니큐어를 떨어뜨려줍니다. 이때 물 가까이에서 매니큐어를 떨어뜨려야 하는데요. 물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떨어뜨리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이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색상의 매니큐어를 떨어뜨려주세요. 예쁜 모양의 마블이 만들어졌죠? 손가락을 눕혀서 비커 속 마블에 담가줍니다. 테이프를 벗겨내고 손톱 주위에 묻은 마블을 제거해주는데요. 화장솜에 리무버를 묻혀 닦아내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워터마블 네일아트 완성! 물에 떨어뜨린 매니큐어가 물과 섞이지 않고 그 위에서 마블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니큐어에는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죠. 때문에 물 위에서 매니큐어로 멋진 그림을 그려 워터마블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술 작품에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터키의 전통 예술 중에 하나인 에브르는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우연의 효과로 만들어진 마블링 작품입니다. 오늘 실험 어떠셨나요? 오늘 실험뿐 아니라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칵테일 음료수도 만들고 과일의 신선도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밀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생활에 즐거움이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